이번 시간에는 정말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면 MT5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물 거래를 교육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을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멘토로서 제가 이제까지 느꼈던 걸 설명드려보자면 대부분 이제 증권사, 정식 증권사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정식 증권사를 사용하기에는 증거금이 턱없이 모자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대여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데 그 종말은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들이 많습니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수익을 잘 내고 있다가 갑자기 뭐 HTS 가 접속이 안 된다든지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환경에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증거금이나 아니면 수수료가 싸다고 해서 정말 대여 계좌를 쓰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대부분 다 이제 MT5를 사용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우선 그 메타5에 대한 영상은 이것만 제대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영상을 보셔도 상관없겠지만 저희만큼 메타5를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교육을 해온 그런 회사는 없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타5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명분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 이 메타5에 대한 압도적인 장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왼쪽 게 대여 계좌고 그 다음에 오른쪽 게 증권사입니다. 정식 증권사 뭐 키움이라든지 뭐 KB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대부분 이제 대여 계좌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증거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2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 트레이딩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내가 돈을 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렬한 기억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가 나더라도 계속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저렴한 그죠? 저렴한 증거금으로서 우리가 이제 증권사 말고 대여 계좌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대여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100불부터 가능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으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공인 인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제 공인인증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 비밀번호로도 입력을 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들어갈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대여 계좌는 클릭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은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외 증권사 MT5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들입니다. 증거금도 굉장히 저렴해요. 이제 대여계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매매가 불가능하죠. 소수점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실원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돈을 날리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출금이 안 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식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증거금이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턱들이 굉장히 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대여계좌의 장점 세 가지, 그 다음에 증권사의 장점 세 가지, 이 총 여섯 가지의 모든 장점을 MT5는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MT5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해외 증권사라고 하는 거겠죠.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철저한 실원 인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며 모바일 매매까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MT5는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MT5라든지 MT4는 이제 불법이니까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합법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도 아니라, 그죠? 불법도 아니고 편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례로 이제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 있죠.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 딱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빗썸이나 업비트보다 훨씬 더 많은 코인의 그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 당연히 편법인 거죠. 그러니까 불법과 편법이 완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여계좌 같은 경우에는 CME인 호가를 거짓으로 따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책을 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호만, 그러니까 호가가 움직이는 것만 시그널만 따와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체결되는 것처럼 고객을 기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손실금을 먹는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식으로 제가 이제까지 선물 시장에 10년 넘게 있었는데 이제까지 저도 대여계좌를 몇 번 졸업을 당해본 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아무런 법에 저촉되지 않고 싶다면 국내 증권사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금도 굉장히 비싸야 되고 수업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업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시드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가 뭐 녹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선물 거래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고 싶다고 하시면 0.1계약이든 0.01계약이든 그러니까 소액으로 수업료를 내면서 연습을 좀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메타5로는. 근데 이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문턱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어야 한 계약을 매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턱이 비싸죠. 그 다음에 수업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시다가 특정 시드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또 추가적인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입금하는 것도 원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달러로 바꿔가지고 또 그걸 또 이체를 해서 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대여계좌 같은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대여계좌와 정식 증권사의 모든 장점을 갖고 있는 이 MT5를 사용하셔야 된다. 정리하자면 MT5는 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편법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T5는 수수료가 없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엄밀히 따지면 수수료가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화 거래소가 없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가와 호가 단위의 체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CME라는 중앙거래소가 있지만 CME 같은 경우에도 이 선물 거래의 10%밖에 차지를 안 하고 나머지 90%는 다 뭘로 체결이 되냐면 다 CFD로 체결이 됩니다. CFD 같은 경우에는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이 되는 그 가격이 일치가 되면 그 자리에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P와 클라이언트 간의 호가의 차이 요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프레드라고 불리며 이 스프레드가 우리가 이제 수수료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프레드가 0.1, 0.2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달러, 2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수수료가 엄청나게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만큼 고객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일반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편도만 수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복까지 수수료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도 왕복 둘 다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나도 왕복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처음에 딱 진입했을 때 수수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청산했을 때 수수료가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 메타5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게 되면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반 증권사나 대여계좌 같은 경우에는 매수나 매도 시에 수수료가 둘 다 발생을 한다. 수익과 손실이 둘 다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세가 조금 비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메타5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매수 시에만 호가 차이로 인한 스프레드가 발생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운이 좋으면 스프레드가 정말 좋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운이 나쁘면 그러니까 운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많이 없는 새벽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미장이 끝나고 뭐 새벽 5시, 6시에 매매하게 되면 당연히 스프레드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손실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가 되지만 수익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에 자신이 있다면 메타5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정말 수익을 정말 제대로 한번 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수점 매매 계약으로도 계속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료가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액으로도 여러분들이 합법적 합법이라고 보기보다는 편법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그런 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MT5의 압도적인 장점이 뭐냐 첫 번째 저렴한 증거금과 소수점 매매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NQ2가 나스닥이고요. XAUUSD가 골드, 그 다음에 오일이 US오일이 이제 크루드오일인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만 초기 증거금이 1000불 정도로 해서 대략 한 13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골드는 100불이에요. 100불. 100불이면은 대략 13만원이에요. 거의 증거금 10배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100불만 있어도 나스닥을 0.1계약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마이크로로 여러분들 정식 증권사를 쓰려고 하면은 이 나스닥 여러분들 한 계약 들어가려면 최소 200만원, 300만원 있어요. 0.1계약 들어가려면 근데 이거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 실제 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에도 100불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단돈 10달러만 있어도 0.1계약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도 500불이기 때문에 단돈 50달러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0.1계약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경험자들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초기 시드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있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곱하기 3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3 그죠? 곱하기 3 그래서 나스닥을 조금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하려면 3,000불 있어야 되고 골드는 300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00불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조금 안전빵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매매를 해보시려고 한다면은 최소 3,000불에서 5,000불 정도는 여러분들 입금하시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0.01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소수점 계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밸런스에 따라서 계약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0.01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 0.48 아니면은 뭐 2.67 아니면은 뭐 3.1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밸런스에 맞춰서 계약수를 정말 자유자재로 100분의 1 단위로 쪼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매매를 한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한 계약 들어가고 또 한 계약 들어가면은 중간에 딱 가격이 합쳐져가지고 평균 단가가 딱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이 메타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단독적인 개별적인 포지션으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여러 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요것만큼 정말 좋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 써보시면은 아 정말 메타5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구나, 그 이유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EA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EA는 이제 익스퍼트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해외에서는 이제 많이 매매하는 게 뭐 포렉스라든지 뭐 CFD 정말 많이 매매를 해요. 그래서 옆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다 FX 매매를 다 요걸로 합니다. 메타5로. 그 다음에 CFD 같은 경우도 다 요걸로 매매를 하고요. 중국, 대만,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다 이 메타5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메타5의 정말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맡겨가지고 이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EA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가끔씩 요즘에 좀 챗GPT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EA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만들어봤지만 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동시에 뭐 스탑로스를 설정하는 방법, 뭐 동시에 뭐 진입하자마자 익절이 되는 방법, 뭐 그런 거를 따로 이제 EA를 만들어서 돌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만큼 여러분들이 편한 게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보시면 이제 MQL5라고 해서 그 메타트레이더5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앱스토어나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처럼 이제 어플을 이제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여기 이제 뭐 무료 체험판도 있고, 그 다음 뭐 무료 버전도 있고, 뭐 유료 버전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달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 파는 사람들이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 시그널과 지표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돈 내고 바로 이제 사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다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지표를 굳이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이 한 번 정도는 그냥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자, 뭐 GPT 어시스턴트, 그다음 뭐 트레이드 GPT, 뭐 챗 GPT를 조금 이제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스캘핑이라든지 여러 포지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이런 지표를 잘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플러스 알파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가장 좋은 게 이제 메타5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장점이 바로 이제 실시간 알림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알림 설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특정 시세에다가 알림을 설정해 두면은 여기 도달했을 때 뭐 알림을 뜨게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로 설정해 두면 이메일 후 알림으로 오고요. 이거는 뭐 트레이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알림 설정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만약에 지정가를 들어갔거나 아니면 들어갔을 때 익절이 됐다 그러면은 익절 혹은 손절이 됐을 때도 알림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모바일 어플인데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사실 모바일 어플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직접 다운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리뷰가 47만 개예요.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다운수가 벌써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플레이스토어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만 이제 수치가 집계가 된 거고,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1,000만이 넘어요. 그래서 토탈 한 2,000만 정도 사용자들이 많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옆나라 일본, 중국, 홍콩, 대만까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뭐 태국 다 사용합니다. 영국, 캐나다 등등 전 세계가 다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대여계좌는 사람들이 불법인데 많이 쓸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자, 이 대여계좌가 왼쪽 게 대여계좌고요, 오른쪽 게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호가가 비슷하게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조금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왼쪽 게 대여고 오른쪽 게 증권사라는 걸 딱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겠지만 이 선물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진짜 대여인지 증권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호가가 똑같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낚이는 거죠 여기에. 근데 이거는 불법 사기, 그죠? 복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대여계좌가 잡혀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저희 고객분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진짜 막 검사가 전화 와가지고 지금 대여계좌 사용 좀 많이 하셨는데 검찰 조사 받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실제 수익권을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 불상한 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대여계좌는 애초에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금이 저렴한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메타5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메타5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한 계약당 1000불, 골드는 100불, 오기는 500불이니까 엄청 싼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먹튀당할 그 두려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메타5 쓰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대여계좌는 30만원, 50만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증거금도 이제 20-30배 차이로 레버리지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메타5에도 다 똑같은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사보다 2배 이상 저렴하다.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셔도 돼요. 왜 저렴할까요 여러분들? 왜 저렴할까? 그죠? 여러분들의 시드까지 여러분들 대여계좌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증거금을 대여해주는 거잖아요. 증거금을 대여라면은 이자를 받지 못할 만큼 수수료라도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를 훨씬 더 싸게 받아요.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불법으로 여러분들의 손실금이 다 그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물시장의 90%는 다 깡통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계좌 터주고 그냥 가만히 앉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접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종 유튜브를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외 선물증 검색을 했을 때 다 지금 여기 제가 블러 처리 해놨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대여계좌 불법 생방송입니다. BJ가 나와가지고 뭐 먹방하면서도 매매하고 뭐하고 뭐 하는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연기자들입니다. 실제 매매를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손실이 나도 무감각, 수익이 나면은 뭐 혼자 조금 연기하면 그만.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현실성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해 보시면은 해외 선물 대여계좌 믿을만 한 곳, 이런 식으로 뭔가 지식인 메인에 다 이렇게 지금 도배 광고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해외 선물을 당연히 대여계좌 쓰는 거는 합법인 아닌가? 왜냐면 불법 자체가 이렇게 올라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 문제가 된다. 여러분 뉴스만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속으셔도 안 되고 넘어가셔도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대여계좌는 명백한 불법이다. 첫 번째, 정식 체결이나 실체결 우수업체 이런 것들 다 홍보하는 건데 각종 미사여구를 붙여도 실체결되는 증권사는 없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99.9%고 고객들의 손실금과 수수료가 수익이 되는 구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대여로 쓰시는 분들은 나는 수익 2천만원 3천만원 났는데 출금 잘 되던데?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블랙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실금이 만약에 몇억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 수익이 3천만 원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로 블랙 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대여에 처음 가입해서 처음부터 5천만 원 1억 벌어봐요. 바로 블랙 당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차단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이 나면 졸업시킨다. 나이 제한도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함투사의 그 대여계좌 좀 검색해보시면 요거 영상 있어요. 정말 웃긴데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면 불공정거래로 블랙이나 또 먹튀를 당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여러분들이 잘하면 당연히 수익이 나면 더 좋은 건데, 근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불행이 그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그들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조금 내면은 이제 출금 지연, 나이 어린 사람들은 특히 단타 많이 한다고 가입을 거부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불상사를 당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대여는 쓰지 마시고 저희 메타5를 쓰시는 게 맞다. 이 메타5 같은 경우 쓰시려면은 저희 함투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 사용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 방법까지 다 1대1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불법 말고 MT5로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자금이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특히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멘탈. 그러니까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이 났을 때도 당연히 이제 평정심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어요. 만약에 몇 천만 원 수익이 났는데 출금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멘탈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제까지 있었던 돈까지 다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멘탈이 유지를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멘탈이 유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법을 정말 잘 다듬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정말 시장이라는 굉장히 큰 망망대해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이제 메타5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 대여계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MT5로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